공주, 나랑 얘기 좀 해. 할 얘기 없어. 이손 놔요. 이거 안 놔? 자, 아파. 얘 무슨 짓입니까? 에? 뭐야? 당신 뭔데 끼어들어? 나 강쌤이랑 결혼할 거야. 우리 결혼할 사이야. 그래요. 우리 결혼할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내 여자친구한테 이런 식으로 함부로 굴면 그땐 참지 않겠어. 나홍주, 나 절대 너 포기 안 해. 알아? 강쌤. 아직 괜찮아요. 내가 홍주 씨 집에 들어갈 때까지 보고 있을 테니까 얼른 들어가요. 강쌤 고마워요. 아빠. 아, 추운데 왜 나와 있어? 아빠한테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어, 그래. 어, 잠깐만. 강쌤은 날 지켜주는 내 수호신이에요. 강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아빠 지금 문자 동서 이모님이세요? 어, 잘 도착했나 확인 문자. 혹시 아빠랑 동서 이모님 서로 좋아하는 사이세요? 아니야, 그런 거. 성당에서 빵 봉사 같이 하다 이제 조금 친해진 것뿐이야. 정말 그게 다예요? 그래, 정말 그게 다야. 제가 아빠한테 얘기했었잖아요. 좋은 분 생겼으면 좋겠다고. 동서 이모님 좋은 분이신 것 같은데. 도란 씨. 강 기사님. 어, 왜 나와 계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유, 남편님 마중 나왔죠. 정말요? 그럼요. 식사 안 했죠? 얼른 들어가요. 그래요. 저희 먼저 들어갈게요. 네. 오늘도 다야 이모님이 할머니랑 놀다 가셨다고요? 네. 동서 이모님 성격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할머님 다 맞춰주고 할머님 친구처럼. 근데 동서 이모님이 할머님한테 금병아 금병아 부르시고 할머님이 동서 이모님한테 춘심아 춘심아 부를 땐 진짜 웃겨요. 그러네. 진짜 상상만 해도 웃기네요.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귀찮은 기색 전혀 안 보이시고 불평도 전혀 안 하시고 정말 고마운 분이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 아 참, 처제 상견례는 언제래요? 무슨 상견례요? 처제라뇨? 우리 미란이요? 아, 그 양실장님 처제가 결혼한다고 그래서? 근데 우리 처제는 결혼 안 하나? 미란이 남자친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죠? 나 좀 씻고 올게요. 네. 어? 미란이네? 어, 미란아. 지금? 무슨 일인데? 뭐? 결혼이라니? 네가 갑자기 무슨 결혼을 해? 언니 많이 놀랬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어떻게 된 거야? 결혼한다는 말 정말이야? 응, 언니. 어떤 남잔데? 얼마나 만났는데?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맞아? 언니도 참. 한 가지씩 물어봐. 얼른 말해봐. 어떤 남잔데? 뭐, 내가 뭐 아무 남자나 만나서 결혼한다고 할까 봐? 치과 의사고 정말 좋은 사람. 치과 의사? 정말 좋은 사람 맞아? 응, 언니. 엄마도 마음에 들어하고. 걱정하지 마. 아니, 나는 갑자기라도 너무 놀래서. 야, 축하한다, 김미란. 근데 언니, 그래서 내일 모레 상견례 하거든. 언니, 형부랑 같이 와줄 수 있어? 그럼 당연히 가야지. 갈게. 고마워, 언니.
엄마 미워서 언니 안 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결혼하는데 내가 상견례 안 가면 누가 가냐?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언니, 나 이제 결혼하면 엄마 곁을 떠나잖아. 엄마가 언니한테 잘못한 건 알지만 그래도 내가 결혼하면 엄마 혼자 남을 텐데 아빠도 없고 엄마 혼자 어떻게 사나 그게 걱정돼. 미란아, 그러니까 언니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 나 엄마 때문에 정말 속상해 언니. 알았어. 알았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행복해 미란아. 난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언니. 미란아, 그럼 상견례 하는 날 봐. 알았어 언니. 왜? 할 말 있으면 해. 언니, 사실은 엄마가 언니한테 이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언니한테 이 말 안 하면 내가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뭔데? 언니, 사실은 도란 씨 어디 갔다 왔어요? 나 좀 출출한데 뭐 먹을 거 없나? 엄마 찾아왔었다는 얘기 왜 나한테 안 했어요? 아, 저 그게 도란 씨. 나 몰래 엄마한테 돈 주지 않기로 했잖아요. 나랑 의논하기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엄마가 본부장님 찾아가서 돈 달라 그랬어요? 그게 아예 하나밖에 없는 처제가 결혼한다는데 어떻게 이 형부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해준 거니까 너무 화내지 마요, 도란 씨. 나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본부장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창피해서. 도란 씨, 아니 뭐가 미안하고 뭐가 창피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나 도란 씨 남편이잖아요. 이 형부가 돼가지고 그 정도도 못해줘요? 나 돈 많아요. 그래도 미안해요. 아 참,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내 마음에는 더 해주고 싶어요. 그게 내 진짜 마음이에요. 고마워요. 진짜. 진짜로. 괜찮아요. 뭐? 도란이한테? 내가 왕성한테 돈 받은 걸 얘기했다고? 어. 아, 야!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해! 내가 입 꼭 닫고 있으라고 말했잖아! 아유, 언니. 세상에 비밀은 없어. 언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면 배신감 느낄 거 아니야. 그리고 언니 얼굴 막상 보니까 아, 내가 너무 미안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도란이는 뭐라 그랬어? 어? 누구지? 어? 도란아! 언니, 도란이 왔어. 응? 언니 왔어? 도란이 왔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엄마, 본부장님한테 돈 받은 거 맞아? 받았어! 그래서 지금 그거 따질러 왔어? 어? 내가 사위한테 가서 처제 시집 가니까 축의금 내라 그랬어. 그게 그렇게 죽을 잘못이야? 엄마, 그 돈 이번엔 제발 엉뚱한 데 쓰지 말고 꼭 미란이를 위해 써줘. 그 돈 본부장님이 우리 미란이 시집 가서 기죽지 말라고, 우리 미란이 시집 가서 잘 살라고 그 돈 준 거야.
내가 미쳐서 딴 데 쓰게 해. 우리 미란이 치과의사한테 시집 보내는데 사실 5천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 엄마, 나는 엄마 딸 아니야? 엄마가 낳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도 엄마 딸이잖아. 엄마 딸 맞아. 그럼 엄마, 내 입장도 한 번만 생각해 주라. 엄마가 나라면 시댁에서 내 입장 어떻겠어? 본부장님 내 남편이지만 엄마가 한 번씩 이럴 때마다 나 너무 비참하고 창피해. 미안하다. 나도 사람인데 미안하고 창피하고 내가 왜 모르겠어. 근데 이번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우리 미란이 치과의사한테 시집 보내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미란이 맨몸으로 시집 보냈다가 그 시집에서 구박이라도 받으면 어떡해. 그래서 왕서방 찾아갔었어. 내가 갈 데가 거기밖에 없었어. 그래서 갔던 거야. 나 다신 안 그렇게.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형제 말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나 다신 안 그렇게. 돌아나 미안하다. 돌아나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돌아나 미안해. 돌아나. 왜 나와 계세요? 저 기다리신 거예요? 이 밤에 차를 몰고 나가서 운전도 아직 서툰데 혼자 어디 갔었어? 아, 저 친정이에요. 엄마랑 동생 보러. 왜? 친정에 무슨 일이 생겼어? 아니요. 아빠, 제 동생 미란이가 결혼을 한대요. 아, 그래? 동철이 딸이 결혼을 해? 아, 어떤 사람이랑? 괜찮은 사람이어야 할 텐데. 치과의사래요.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래요. 그쪽 집에서 제 동생 미란이랑 엄청 좋아하고요. 아, 그래? 그거 참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래서 내일 모레 본부장님이랑 같이 상견례 가기로 했어요. 그럼 가야지. 네가 그래도 언니인데. 아빠가 제 걱정돼서 이렇게 마중 나와주시고 아빠랑 얘기하다 보면 쓸쓸한 마음도 다 풀리고 아빠가 제 옆에 있어서 저 너무 좋아요. 친정에 갔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은요? 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네, 본부장님. 저 지금 집 앞이에요. 금방 들어가요. 네. 아빠, 저 먼저 들어갈게요. 얼른 들어가. 동철이 딸이 결혼을 한다고? 결혼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결혼 비용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은데 내가 직접 주면 이상하게 생각할 테고 도라니한테 전해달라고 하면 분명 못 주게 할 텐데. 내가 치과에서 사위를 맡게 될 줄이야. 아저씨, 조기 조집 앞에 세워주세요. 네.
누구지? 어? 강기사 아니야? 아니 강기사 저 인간이 우리 집 우편함에 너 뭘 놓고 가는 거야? 아줌마. 예? 택시비 주셔야죠. 아 예. 여기야 차도 됐어요? 아 예. 어디 갔어? 분명히 강기사 맞는데? 김동철 씨 가족분들에게? 이게 뭐야? 돈이네? 김동철 씨 가족분들 귀하? 이거 뭐야, 엄마? 어머, 이거 웬 거야? 김동철 씨 가족분들에게 돈 떼어먹은 인간이 강기사였단 말이야?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인간은 가만두나 봐. 여기 무슨 일이세요? 우리 사모님 아시면 뭐라 하실 텐데. 나 지금 우리 도란이 만나러 온 거 아니고 강기사 보러 왔어요. 강기사. 강기사님이요? 네. 강기사 만나야 되니까는 얼른 강기사자 불러주세요. 빨리. 아니 강기사님은 무슨 일로 이러시는데요? 그건 그쪽에 알 거 없고 강기사자 불러달라고요. 빨리. 얼른요. 알았어요. 네. 이사님. 왜 그래요? 무슨 일 생겼어요? 아니 지금 대문 밖에서 작은 사모님 친정 어머니가 강 이사님을 불러달래요. 얼른 나가보세요. 작은 사모님 친정 엄마가요? 저를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막 싸우기세요. 아니 그분하고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일 없는데.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네. 아 무슨 일이지? 아니지 내 정신 좀 봐. 먼저 작은 사모님한테 알려야 돼. 사모님이 이걸 또 알면은 온 집안이 발칵 뒤집을 거야. 안돼. 이거 왜 이러세요? 너지? 우리 집에 우편함에다 돈 넣고 댕기는 놈. 너지 이 나쁜 놈. 도대체 우리 동철 씨 돈 얼마를 떼어먹었어? 얼마를 떼어먹었길래 50만 원, 500만 원. 무슨 과일 쪼가리야?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아니 내 우리 집 우편함에다 돈을 왜 넣어? 네가 무슨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돈으로 떼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잠깐. 일단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얘기하세요. 뭐가 무서워서? 대체 얼마를 떼어먹었는데 그 찔끔찔끔이야? 그리고 무슨 속셈으로 우리 도라니 앞에 붙어서 소름 끼치게! 가세요. 가서 얘기해요. 어? 거기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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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사모님, 지금 대문 밖에 친정 어머니가 와 계신 것 같아요. 엄마가 왔다고요? 근데 좀 이상한 게요. 작은 사모님을 찾는 게 아니라 강기사님은 불러달래서 불러주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친정 어머니께서 뭔가 화가 잔뜩 나신 것 같아요. 엄마가요?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얼른 나가보세요. 언니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저녁 준비 제가 하고 있을게요. 네. 또 무슨 일이지? 저런 친정 엄마는 없는 게 낫겠어.
우리 동철 씨 돈을 떼어먹은 게 아니라고? 그럼 우리 집 우편함에다 찔끔찔끔 돈 넣는 이유가 뭔데? 뭔데? 동철이한테 은혜 갚으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은혜? 무슨 은혜? 제가 동철이랑 군대에서 만났는데 군생활할 때 물에 빠진 저를 동철이가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갚으려고. 아우 기가 막혀. 날 바보로 하네. 군대에서 목숨을 구해줬는데 왜 우리 동철 씨 죽은 다음에 나타나서 이러는 건데? 우리 동철 씨 돈 크게 떼어먹어놓고 나머지 돈 안 갚으려고 둘러대는 거 내가 지금 모를 줄 알아? 안 되겠어. 경찰서 가자고 경찰서. 경찰서? 아, 그래. 엄마. 아니. 엄마 그만해. 뭐. 엄마 그만해요. 예. 드러나 너 마침 잘 나왔다. 너 이 강 기사가 누군 줄 아니? 우리 집 우편함에다 돈을 갖다 넣었던 그 사람 있지? 네 아빠 돈 크게 떼어먹은 그 인간.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 증거가 있어 증거. 오늘 우리 집 우편함에다 돈 넣는 거 내가 이 두 눈을 뚝뚝히 볼게. 그래서 뚝뚝히. 엄마 그만해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니 그 뭐가 아니야. 안 되겠어. 경찰서 신고해야겠어. 거기 경찰서죠? 엄마 그만해. 어, 이분 내 아빠야. 내 아빠라고. 뭐, 뭐? 뭐라고? 아빠라고? 그래요. 강 기사는 내 아빠야. 날 낳아준 친아빠. 너 지금 정말이야? 아빠가 그동안 나 키워준 거 고마워서 엄마한테 돈 준 거야. 근데 왜 돈 떼먹은 도적지급을 해, 왜?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게. 저 죄인 맞습니다. 그동안 제가 도란이를 못 키운 죄책감에 도저히 인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도란이를 이렇게 이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철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서 평생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멀리서라도 아주머니 도우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도란이 키워주신 은혜를 잊겠습니까? 그래서 나설 염치가 없어서 몰래 그랬던 건데 그동안 저 때문에 놀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말을 했어야죠. 내가 없는 살림에 도란이 얘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엄마 제발 그만해. 제발 좀. 엄마 혹시 그때 제 사채비 갚아준 것도 강 기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빠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돈을 갚아요? 미스조 언니가 아빠 갑을 했다던데 그 갑을 한 돈이 그 돈이에요? 너랑 아주머니랑 동철이 딸이 험한 일 당할까 봐 두고 볼 수가 없었어. 아빠. 아무튼 그건 고마워요. 근데 피떡인 도란이를 나한테 맡겨놓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도란이 옆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러다가 도란이 시댁에서 알기라도 해봐요. 도대체 생각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는 나 떠나려고 했는데 내가 붙잡았어요. 내가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빠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시댁에서 이 사실 알아봐. 너 쫓겨나. 아니 넌 부잣집으로 겨우 시집 갔는데 너 시댁에서 쫓겨나봐라. 예. 아니 치과의사한테 시집 갈 우리 미란 체면을 생각 안 하니? 저 조만간에 준비해서 나갈 생각입니다. 걱정 마세요. 강 기사님 나갈 거면 하루라도 빨리 나가세요. 어, 살 떨려. 도란이 너 시댁에 절대 들키면 안 돼. 알았어?
정말? 아빠, 정말 떠나시려고요? 도란아, 그렇게 하자. 갑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그것만 정리하고 모두를 위해서 그게 좋겠어. 아빠 떠나시려면 멀리 가지 마시고 이 근처에 계세요. 제발, 아셨죠? 알았어. 이쁘다. 원래 이벤트 하면서 끼워주려고 했던 건데 도저히 마음에 들어? 어, 마음에 들어. 나도 이벤트 하는 거 별로야. 지금 이 순간 어떤 이벤트보다 감동적이고 그게 네 스타일이야. 여기 생각나? 우리가 처음 만난 이곳에서 너한테 반지 껴주고 싶었어.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눈을 뜨면 하루의 전부에 나를 스치는 바람 비추는 햇살 자연스럽게. 너 처음부터 나인 거 알고 있었어? 나 앞으로 어떤 순간이 와도 너 힘들게 안 할 거야. 널 지켜줄 거야. 나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너 공주 만들어줄게. 고래야. 나도 항상 네 옆에 있을게. 네. 저기 어머니, 너 어디 외출하니? 아, 저 제 동생 상견례가 있어서요. 상견례? 너 그 여동생 결혼하니? 네, 갑자기 그렇게 돼서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들어오도록 할게요, 어머니. 아유, 없는 집에서 할 건 다 하네. 예, 저기 어머니가 명의 찾으시면 곤란하니까 빨리 들어오겠다는 약속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네, 어머니. 늦었어요, 빨리 가요. 아, 어머니, 우리 처제 상견례가 있어서 저희 다녀올게요. 알았어, 다녀오겠습니다. 어머, 몰상식한 여자한테 또 어떤 집이 걸려들었어? 내가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어? 어머, 근데 오늘 홍시린에도 상견례라서 다야랑 이륙이도 나갔는데. 어, 오늘 상견례 하는 집안이 참 많구나. 야! 이륙아. 아, 여기 어쩐 일이야? 아, 우리 처제 오늘 상견례 있어서. 근데 너는 어쩐 일이야? 어? 우리 지금 상견례 왔는데 고래 형 결혼한 데서. 고래가 결혼한 데? 아, 재수 씨 정말이에요? 네. 아, 고래 이 자식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늦겠어요. 아, 그래요. 우리 먼저 올라갈게. 먼저 올라가세요. 저희는 여기서 엄마 만나가지고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래, 집에서 봐. 어, 형. 신기하네.
근데 김 비서 친정집 돈 한 푼이 없어가지고 200만 원 구하러 왔었는데 무슨 돈으로 결혼식을 하지? 이런 데서 상견례도 하고? 그건 나한테 물어볼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먼저 와 계셨네요. 고래야. 데려가. 어머, 데려가. 네가 여기 어떻게. 형. 형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고래야, 네가 결혼한다는 사람이 우리 처제였어? 말도 안 돼. 우리 오빠가 결혼하겠다라는 김미라 씨가 김비서 동생이에요?